안녕하세요. 시아이 영상 제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요새 새로 나온 스마트폰 있죠? 바로 갤럭시 Z 폴드 4, 그리고 폴드 말고 플립 4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워치가 나왔고 워치 5 프로가 나왔습니다. 프로는 제가 지금 차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프로 대한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워치 5 프로가 이번에 잘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디스플레이 있는 데다가 이제 보호 필름이나 강화유리 요거 붙이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화이트스톤의 동글라스 제품을 제가 매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 붙이는 방법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 갤럭시 Z 폴드 4에 대한 리뷰, 디자인 리뷰나 요 달라진 리뷰도 같이 좀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제가 동글라스 제품들 여러 가지를 좀 가져 나와 봤는데, 굉장히 많죠? 네, 우선은 어떤 거냐면은, 동글라스에, 너무 많아갖고, 동글라스 이지 글라스입니다. 이지 글라스인데요. 동글라스 이지 시리즈는 말 그대로 이지해갖고 굉장히 붙이기 쉬운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젠필름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젠필름이 있는데요. 젠필름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저도 이제 폴드 3 때도 한번 붙여봤는데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에 놓고서 필름을 이렇게 쫙 밀어, 스케치로 밀어갖고서 부착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붙이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Z 폴드 4 같은 경우에는 요런 필름 전면 그리고 안쪽에 내측면 큰거 같이 들어있는 이렇게 이지 젠필름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동글라스 제품이 있어요. 요거 이 동글라스 제품은 프리미엄 스크린 프로텍트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갤럭시 시리즈에 많이 부착을 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그가 있고 UV 경화제를 그 안에 넣고서 강화유리를 얹고서 경화를 시키는 그런 거라서 여기 보시면은 두께가 두껍죠? 예, 그래서 여기 안에 UV 경화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젠필름이 그 가이드를 갖고서 붙인다면은 프리미엄 필름은 가이드 없이도 쉽게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가이드가 없어서 지그가 없으니까 굉장히 얇아요. 요 프리미엄 필름 붙이는 방법을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화이트스톤. 예, 화이트스톤의 돈 프리미엄 필름입니다. 갤럭시 Z 폴드 4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은 이렇게 생겼고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항상 제가 여태까지 많이 동글라스 제품, 화이트스톤 제품을 부착을 해봤지만 구성품이 누락된 적은 없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또 없나?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메인 필름인 것 같아요. 안쪽에 크기를 보니까. 그리고 가장 바깥쪽 필름이랑 요거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니까 뒤쪽에 필름 같죠? 그리고 요거는 힌지 쪽의 필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요 프리미엄 필름에 좋은 게 올인원이에요. 올인원 모두가 들어있어요. 카메라 프로텍터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살짝 놓을까요? 어디에 쓰냐면요. 지금 갤럭시 폴드 4에 보시면은 Z 폴드 4에 보면 뒤에 있는데 요 카메라가 다 돌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을 때 이렇게 바닥에 하고서 이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부착을 해 놓으면은 요 카메라보다 더 톡이 살짝 높거든요. 예, 그래서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폴드 3를 이미 부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예, 요 턱이 있어서 요 자세히 보니 스크래치가 있어요. 바닥에 막 놔도 예, 카메라는 스크래치 안 생긴 거 여기가 대신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설명서, 중요한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클리너랑 뭐 극세사천이 같이 들어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퀴지, 이걸로 이렇게 밀때 쓰는 스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막대기 같은 스펀지 같은 게 있는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요 박스에서 열때 요게 안에서 안 나와갖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 스토퍼라고 불리는 스펀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구성품으로 돼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인원 제품이에요. 모두 다 보호할 수 있는 모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볍게 붙이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스토퍼를 먼저 붙여줍니다. 스토퍼를, 자, 작업을 할 위치 정도에 대충 이 정도에 붙이면 될까요?
다음에 안쪽을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펴줍니다. 이렇게 펴줘서 그러면 이렇게 밀어도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스토퍼를 해주면 되고요. 네, 여기도 그렇죠.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안에 부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먼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바로 보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 1이라고 써 있죠. 1. 자, 이렇게 떼주고요. 이렇게 붙였는데 위치가 이렇게 달라졌다, 틀렸다 이러시면은 이거 다시 떼고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손잡이를 잡고서 뗐다 붙였다를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부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신 다음에 스퀴지로 쭉쭉 밀어줍니다. 스퀴지로 밀 때는 이 스토퍼 있는 데를 놓고 하는 게 편하겠죠? 여기가 가운데 쪽이 기포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퀴지로 여기를 잡은 다음에 1번을 들어서 이렇게 반 정도 들으면 들리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각도를 꺾인 다음에 눌러주면 보시는 것과 같이 보호지, 반투명색 보호지가 밀리면서 액정이 붙여집니다. 이래서 스토퍼가 필요한 거겠죠? 자, 아주 깔끔하게 붙여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는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스토퍼 있는 걸 다시 반대로 하고 여기 중간에를 이 턱을 카메라 쪽에 맞추시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됐죠? 한번 하기 시작하면 네, 해보니까 여기 카메라 있는 부분이랑 이 턱을 차라리 맞추시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는 미끌리거든요. 여기를 맞추시는 게 편하고요. 자, 이렇게 자 기포가 없게 밀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요 먼지 제거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딱 해갖고 여기 살짝 끝에 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기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빠질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로 보시면은 네, 안전하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기포 하나도 없이 잘 부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대각만 닦았는데 여기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필름이 잘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잘 돼 있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백으로 돼 있는 거를 한번 떨어뜨려 주고요. 아까랑 동일합니다. 방법은 이렇게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하는 게 좀 편하죠? 한쪽을 먼저 잡고 반대쪽을 살짝 하면 쉽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착했는데 제 위치가 좀 달랐다, 안 되겠다 이러면은 언제든지 다시 떼갖고 다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1번 쭉 가운데 쪽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각도를 줘서 밀어주면 됩니다. 그냥 쭉 해서 밀어주면은 벌써 붙었죠? 사실 이거 한번 해보면 너무 쉬워갖고 그냥 너무 간단히 밀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금방 떨어뜨려졌고요. 이따 놓고 해서 쭉 떼주면 끝났죠? 깨끗하게 닦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닦았는데 자, 보시면 어떻게 잘 붙었죠? 네, 여기 요 끝에 부분도 잘 붙었고요. 여기도 잘 붙었고 네, 이 부분 다 잘 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후면 이쪽이에요. 이쪽 부분도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역시나 똑같이 한쪽을 이렇게 편한 방법은 한쪽을 대고요. 1번이나 2번 한쪽을 이렇게 살짝 대고 위치를 맞춘 다음에 당기면서 다른 쪽을 딱 맞추시면은 잘 됩니다. 쑥쑥 요거는 요 카메라 모듈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해서 이렇게 뗐다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주고요. 어우, 카메라가 살짝 걸려서 이거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 조심해야 될 건 카메라가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요 측면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기포를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샥 밀어주면 바로 끝납니다. 네, 이건 동글라스 프리미엄 필름을 후면에 부착한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네. 기존에는 이제 무광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방광에서 유광? 유광에 조금 가까운 느낌이 나고요. 상당히 깔끔하게 붙여졌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해보면 거친 느낌이 아니고 약간 고무 느낌? 약간 눌러지는 느낌 있잖아요. 손톱으로 누르면 그런 느낌의 재질감입니다. 이 필름 한번 전후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살짝 뜯어갖고 이렇게 뜯어지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단단한 필름이 아니고 말랑한 필름입니다. 사실 됐죠?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히 매트한 무광 느낌이고요. 여기는 이제 유광 느낌이 납니다. 여기 중간에가 제가 방금 전에 떼갖고 기포가 좀 들어가서 그런데 이쪽 부분과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느낌의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 카메라 프로텍트를 하나 끼울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는 방향은 이렇게 LED 램프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되고요. 접착 테이프를 싹 떼내고요. 그렇게 하고 위치가 어느 정도 맞았다 싶으면은 꼭꼭꼭꼭 눌러주면은 그냥 바로 끝나죠. 이렇게 다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으로 뭐가 붙여야 되냐면 바로 여기 힌지 부분이에요. 이렇게 세워놓고 작업을 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폴드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닦아주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필름이 있는데 이거 잘 보시면 여기도 1번, 2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번 부분을 이렇게 벗겨내 보면은 아까 백이라고 써 있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 2번이랑 3번 잡고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가운데 붙였네요. 확인을 해보고 이것도 똑같이 잘못 붙였으면 쉽게 이렇게 떼서 다시 원래대로 붙일 수가 있고요. 2번 부분을 들어온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밀어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밀어줘서 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가장자리가 안 붙었겠죠? 그래서 여기도 밀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바깥쪽에 이렇게 보호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떼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거의 이거는 이 필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만 경계선이 좀 위아래 있는데 이쪽 스크래치, 전면 스크래치 부분은 완전히 보호해 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글라스 화이트스톤의 동글라스 프리미엄 필름을 부착을 해봤습니다. 어디 부착했냐면 가장 바깥쪽인 이 부분, 전면 부분, 그리고 내측 부분에 여기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면 부분이 붙였고 카메라 프로텍트, 네, 그리고 여기 힌지 부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전면도 제가 한번 닦았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깔끔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부착하시면은 좀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필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외장 케이스 같은 거를 사용할 때도 좀 두께감이 없기 때문에 딱 맞아, 피트하게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훨씬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떠신가요? 갤럭시 Z 폴드 4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필수가 아닐까 싶은 전면 보호를 위한 풀세트죠. 전면, 안쪽, 카메라, 힌지까지 다 보호해주는 요 화이트스톤 제품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수였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